여자부 베스트 세븐입니다. 레프트에는 GS칼텍스의 강소휘, 역시 GS칼텍스의 이소영, 센터는 현대건설 양효진, KGC 인삼공사 한송이, 라이트는 KGC 인삼공사 듀프, 세터 현대건설 이다영, 리베로는 한국생명의 김혜란, 지난 한 주간의 감독 KGC 인삼공사 이영택 감독 대행입니다. 오늘 장소연 위원이 뽑은 여자부 MVP는 KGC 인삼공사 발렌티나 디우프 선수거든요. 아 맞습니다. 그 MVP를 뽑을 때는 뭐 많은 고민도 했는데 이번에는 고민도 없었고요. 예. 그러니까 디우프 선수가 6일 도로공사전에서는 30득점, 그리고 GS 칼텍스전에서는 54.4%의 높은 공격 점유율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예. 43%의 공격 성공률, 그리고 본인이 한 경기 최다 득점을 또 경신을 했습니다. 특히나 이날 GS전에서는 디우프 선수의 진가를 발휘한 것은 5세트였는데요. 5세트의 공격 점유율이 무려 80%였습니다. 그렇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5세트에 두 자릿수 10득점을 했고요. 그야말로 몬스터였습니다.